여러분, 일부 세미나 때 활성산소에 대해서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예. 활성산소는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네, 미토콘드리아에서.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이 핵산, DNA인데 그 DNA 핵산을 어떻게 한다고? 산화시킨다 그랬잖아요. 산화시켜서 변질시켜요.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우리의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아주 중대한 원인 물질이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되면 이 활성산소가 이제 유전자를 이렇게 치면 이 본래 정상적인 유전자의 구조는 이렇게 탁탁 무선식으로 조립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활성산소가 와서 이렇게 유전자를 치면 이게 조립이 깨지고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 DNA가 어떻게 된다고? 여기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지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유전자가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렇게 된 것은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 회복이 안 되면 결국 유전자는 완전히 변질된 유전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DNA가 손상을 입고 변질이 되면 이 DNA가 회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손상이나 변질이 됐을 때 반드시 회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렇게 변질됐을 때 어떻게 회복이 되냐고 하면 이 유전자가 변질됐는지 안 됐는지를 조사하는 물질이 있어요. 물질인데 이 물질을 이제 소방관 아저씨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렸는데 이 물질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부분이 손상을 입었구나. 그래서 이 물질이 어떻게냐면 이 손상 입은 이 DNA 부분을 탁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거를 유전자 가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가 필요한 이유는 손상된 유전 그 부분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이게 변질된 채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으로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잘라 먹어버려요. 잘라 먹고 나면 여기에 이제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정확한 부속품을 가지고 오는 물질이 있어요. 이 또 물질인데 그냥 수리공 아저씨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DNA는 몇 가지 종류의 DNA가 있다? 네 가지 종류의 DNA가 있다. 여기 보면, 그렇죠?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네 가지 DNA가 딱딱 조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검사하는 이 물질, 또는 이 물질이 검사를 해보고, 이 DNA가 손상이 되고 변질이 됐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한다?
잘라. 먹고 난 뒤에는 이 물질이 여기에서 꽉꼭 맞는 DNA, 새 DNA, 새 부속품 DNA를 가져와서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또.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본인은 나는 알아요, 몰라요? 난 몰라요. 난 이런 거 할 줄도 몰라. 이거는 현재 이 유전자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이 DNA 부속품을 갈아 끼워가지고 결국은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그런 유전자 회복 또는 유전자 복구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을 이 DNA 회복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맞는 네, 그러니까 종류는 DNA가 몇 종류 있다고요? 네 종류가 있는데 딱 맞는 DNA를 가지고 와요. 이게 참, 예, 네, 이 참 신비로운 얘기예요. 우린 몰라. 예. 네. 우리 의사들이 이거를 기술적으로 환자들에게 해드릴 수가 없는 기술인데, 내 몸에서는 저절로라는 이렇게 어려운 걸까? 저절로 되다니. 예. 네. 근데 참 더 이제 재미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세포 한 개 안에 이제 유전자가 다 있는데. 수없이 많은 2만여 종류 유전자가 있는데 그 2만여 종류 유전자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DNA들이 어떻게 돼 있어? 두 개의 DNA가 두 다른 종류의 DNA가 어떻게 있어? 조립이 돼 있어. 그렇죠? 이렇게 조립을 이루어서 쌍을 이루고 있는 그 쌍이 몇 쌍인 줄 아세요? 세포 한 개 안에 있는 쌍이 30억 쌍입니다. 30억 쌍. 자, 그러면 네 종류의 DNA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딱 맞는 DNA를 골라낼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그렇죠? DNA가 네 종류니까. 그래서 그 확률은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 수리공 아저씨가 그게 어디에 이거를 갖다 끼울지를 발견해낼 수 있는 확률은 30억 분의 1이에요. 그래서 확률이 4분의 1의 확률에다가 30억 분의 1의 확률을 곱하면 총 확률이 어떻게 돼요? 120억 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한테 자 지금 120억 군데가 있는데 어디다가 갖다 끼워 넣을래? 우리 그거 하다가 한평생 다 가요. 예. 그러나 우리 세포 안에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은 그거를 순식간에 해내십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전지전능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인간의 기술로는 할 수 없나. 인간도 유전자학을 연구한 전문가라야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확률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그냥 저절로 또는 뭐예요? 흔히 하는 말로 자동적으로. 그래서 또는 본능적으로. 그냥 탁 돼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끼워 맞춰 놓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저씨가 실하고 바늘하고 가지고 와서 착 이래가지고 꿰매버려요. 그러면 망가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놀랍게 완전히 정상적인 유전자로 탁 수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물질, 바느질 아저씨, 그 다음에 수리공 아저씨, 그 다음에 이 소방관 아저씨, 이 세 가지 종류의 물질을 유전자 복구 효소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복구 효소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또 여러분의 세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가 잘 이렇게 복구돼서 유전자가 정상화가 되면 암세포도 어떻게? 정상세포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암세포가 면역세포에게 공격을 당해서 죽어서 암세포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암세포라는 세포 자체가 뭐가 변질된 세포예요? 유전자가 변질된 세포입니다. 이 변질된 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복구가 돼버리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사람이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거는 초능력이 있어야 돼. 초능력. 초능력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 차원을 초월한 초인간적인 또는 우리가 초자연적 능력이 있어야 돼. 그 초자연적 능력, 초인간적 능력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런 현상을 발견하고, 유전자 안에는, 세포 안에는 누가 산다고 그랬게? 인간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그거를 연구해보고 과학자들이 이런 유전자가 회복되고 이런 거를 동영상을 만들어서 TV에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유전자를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뭐예요? 성취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유전자 안에는 귀신이 살고 있는 것 같다. 과학자들이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실제로 이제 그거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그 동영상의 제목을 여러분 유전자 안에는 귀신이 살고 있다라는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 제목이 곧 나올 때 지금 이게 지금 여러 군데 흩어져 버려가지고 그런데 또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기 보면 이 참 과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열대요. 여기가 산호초죠. 그렇죠? 산호초에 살고 있는 이렇게 생긴 열대어들이 있는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Changing sex, 즉 성의 변화. 어디서? 아, 깊은 바닷물에서 물고기의 성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고기는 수컷인데요. 수컷인데 이 수컷은 암컷을 약 20마리씩 거느리거든요. 상당히 위대하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만 있어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암컷을 20마리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 수컷을 제거를 해버리면 20마리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한대.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놀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지에다가 아주 대서특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언스 뉴스라는 표지에 예, 1995년 10월 21일자 물고기의 성이 변한다. 자, 1대 20으로 유지가 되는 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수컷이 뭐예요? 없어져 버리면 반드시 20마리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어떻게? 수컷으로 변해요. 자, 이렇게 성이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돼? 유전자가 변해야 돼요. 무슨 유전자? 성결정 유전자라는 게 있어. 성결정 유전자. 네, 성결정 유전자가 변해야 돼. 자, 유전자는 근데 여러분, 물고기가 암컷이 자기 유전자, 성결정 유전자를 변화시켜가지고, 암컷 유전자는 꺼버리고, 암컷 몸 속에도 수컷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임신이 되면, 첫 3개월 동안은 남자도 될 수 있고, 뭐예요? 여자도 될.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수컷 유전자로 보내서 수컷 유전자를 켜주면 남자가 돼. 그래서 이제 후천적으로는 그게 변하지 않지만은 물고기들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유전자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 왜 이렇게 암컷을 수컷으로 변화시켜 줄까요? 네? 필요하니까. 왜? 그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이 만든 이런 물고기들이 결국 어떻게 될까? 멸종하니까. 그래서 이 생태계를 건강하게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은 이 생태계를 관찰하고 그래서 이 생태계가 올바로 유지돼가지고 이 생태계 환경이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의 몸 안에 암세포가 있다면 그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야 될 뭐가 있어요? 필요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암세포 유전자를 암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바꿔주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해요. 어떤 때 필요할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살아갈 필요가 있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맨날 살아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이렇게 살 바에는 뭐요? 죽는 게 낫겠다. 아이고, 산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맨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부정적인 넋두리만 나온다면. 그 사람은 산다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즐겁지가 않다면 유전자가 정상으로 변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누구누구가 미워서 죽겠다. 미워서 뭐예요? 죽겠다. 왜 미우면 죽겠다요? 그건 막 얘기 이제 참 답변을 후다후다 할 수 있어야죠. 자, 하나님의 생기는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생기가 들어와야 유전자가 켜진단 말이야. 이 유전자의 본질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야. 사랑이야.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근데 내가 무조건적 사랑은 죄가 많을지라도 어떻게? 내가 은혜를 더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 대한 증오가 불탄다 내 마음 속에서 또는 내 마음 속에서 너무 두렵다 내 마음 속에서 분노가 불탄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 때문이요 조건적 사랑 때문이야. 그건 철저히 조건적 사랑 내 마음 속에 나한테 그렇게. 지금 그 서울시장님을 고소한 여인이 분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분노해가지고 참 불행입니다. 그렇죠? 그 상대방은 죽어버렸고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떨까?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죽은 사람도 뭐예요? 불쌍하고 그 참, 그 사람 그분의 병이 참 좋았더구만요. 다 그 가족들의 받는 고통, 그런데 또 피해자도 고통. 그 사람이 자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가 고소한 것 때문에 죽어버렸어 또. 이게 앞으로 불행할 일이 꽉 남았어. 앞으로의 그 인생이 쉬울까요, 어렵까요? 어렵습니다. 그게 다 누가 하는 장난으로 그렇게 됐어요. 악령이 이 세상을 그렇게 어지럽히고 서로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뭐라고 결국은 부르짖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고. 고통을 뭐 해놓고서는? 자초해놓고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날 돌보지 않느냐고. 왜 이렇게 내 고통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래 놓고는 이 사람은 계속 조건적으로 사랑을 계속하고 있어? 응. 그럼 하나님 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가진 그 증오심, 분노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의 영,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돼. 예. 받아들여야만 자 용서하자. 조건 없이 용서하자. 그럴 가능성이 생겨.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용서를 해야 되겠다 라는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 용서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할까? 편안하고 싶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내가 기도하게 된다. 내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기도도 여러분 폼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그렇죠?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있고 어떻게 해? 정말 마음으로 진실로 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강의가 끝나서 여러분 방에서 기도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 마당에 나가서 조용한 데 앉아서 기도하시든지 예. 그래서 그 기도가 꼭 필요해.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우리의 평화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유전자도 회복시키고 그래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DNA 복구 물질이 생산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 유전자 복구, DNA 복구 물질이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 꺼진, 그렇죠. 복구 물질을 생산해 주는 유전자가, 자, 이 초록색 유전자가 DNA 복구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야. 이것이 뭐를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다 켜져야 된다. 예. 이거를 켜지게 하는 것이 바로 생기이며 그 생기의 본질이 바로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이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힘은 바로 이게 생깁니다. 그렇죠? 힘. 아는 것, 우리가 이 무조건적 사랑을 알 때 유전자가 힘을 받는다. 즉 생기를 받아서 꺼졌던 유전자가 뭐예요? 활짝 켜지게 된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 유전자 자체의 회복이 일어나.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병 생활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를 받는 거예요? 생기, 곧 힘을 받는 건데 이 생기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그 흔해 빠진 열대어도 돌보고 계세요, 안 돌보고 계세요? 돌보고 계세요. 어. 그래가지고 수컷이 없어지면 이 암컷 유전자, 어? 암컷을 골라가지고 그 꺼져 있었던 수컷 유전자를 켜주시고 암컷 유전자는 또 꺼버리면 아, 이 암컷이 수컷으로 변해가지고 그 물고기들이 멸종하지 않도록 돌보시고 계신다 이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이제 우리 특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조리 그냥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좀 줘서 심각한 중풍이나 문둥병이나 이런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를 하고 그렇게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아니야, 하나님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자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자, 요한복음 3장 예. 하나님이 이게 이제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성경절을 줄줄 외죠. 자,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굴 사랑해요? 예? 예, 네, 세상을 사랑합니다. 온 세상을 사랑해. 이 세상 속에는 물론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물고기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세상을, 이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 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사실상 좀 유치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구원하러 왔어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 죄를 지고 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 이렇게 스케일이, 예? 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온 세상이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그것은 어쨌든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책임이야. 책임.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야. 누구의 책임이요? 하나님의 책임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가는 여행 비용, 항공권 비용을 뭐요? 누가 지불했어? 하나님이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자꾸 우리는 거꾸로 돌려가지고 나는 내 유전자 하나도 바꿀 수 없으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께 착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 이상국, 너는 천국에 가서 살 수 있겠다. 그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면 천국 못 간다. 이래서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만큼 사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영어로 성경을 보면, God so loved world. World는 세상이죠. So loved 하면 뭐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so loved.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뭐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셨다. 줄똥 말똥 줄까 말까 하는 게 아니야. 주셨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이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독생자가 와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즉 이때까지 모든 언약, 율법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왔던 것을 드디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약속을 뭐예요? 이행하려 오셨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계속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은 꼭 뭐요? 오십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분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가 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어떻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 그랬다고? 하나님의 책임이야. 하나님이 내가 책임진 것을 내가 뭐요? 틀림없이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마침내 십자가에서 이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를 뭐예요? 그거를 믿는 자마다. 그거를 믿는 자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한마디 좀 끼워넣어야 될 게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야.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 모든 세상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라면 믿고 받아들이는 자라면 이미 뭐예요? 이미 주어놓은 천국 시민권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게 해 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이상구 박사 같은 사람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분명히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 여기, 그렇지.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뭐요? 누구든지. 아무런 조건이 없어. 누구든지. 이때까지 교회를 댕긴 사람이건 뭐요?
안 댕긴 사람이건 착하건 안 착하건 이 마음속에 귀신이 아무리 많이 우글거리건 안 우글거리건 아세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참, 아, 이거는요, 여러분이 아, 그러면. 내가 믿는다면 나는 영생을 뭐요? 가진 것이구나. 가진 것이고. 이런 마음을 정말 여러분이 가지신다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뭐요? 믿는다면 어떻게 돼? 이야! 아, 예. 그런데 이 야가 잘 안 나오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야가 잘 안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그것이 복권 당첨됐다는 것보다 덜 믿겨서 그래. 이 믿는다는 거. 그래서. 이 믿음,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 박사님,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안 믿어지네요. 그건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그 믿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놨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아, 내가 펄쩍펄쩍 뛰고 모든 걱정 근심이 뭐예요? 확 사라질 만큼 믿기지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믿고 싶은데 왜 안 믿길까? 그것은 그 자 하나님이 지금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야. 공짜로 주신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성령이 믿음을 주려 그러는데 자 성령께서 믿음을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나요 나 자 성령께서 믿음을 나에게 주시려고 그러고 나도 그 믿음을 어떻게 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 받도록 예 막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성령은 나에게 믿음을 어떻게 주고 싶은데, 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막히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성령을 막는 것은 뭐겠어요? 이것이 악령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울증에 걸려 있으면, 아, 이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기도를 할 수가 뭐예요? 없어. 예, 네,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아, 기도를, 나는 기도를 해야 돼. 지금 이 기도를 해야, 어? 지금 이 악령의 그 압제로 지배로부터 내가 벗어날 텐데. 네. 그럴 때는, 여러분, 그게 안 될 때는, 여러분, 사실 내가 이 성령이 주는 이 믿음을 내가 받는다면, 내가 이미 영생을 뭐요? 가졌어. 그 가졌다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 생기가 나요, 안 나요? 생기가 나서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이 망가진 변질된 암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복구가 뭐예요? 싹 될 텐데, 안 믿기는 거야. 믿고 싶은데, 이것이 인간의 모순입니다. 그 모순이 왜 있느냐 하면 인간 자신은 모순이 아닌데 악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순적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악령이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내가 받는 일에 방해를 놓는다 이 말입니다. 예. 왜 방해할까? 하나님이 그 방해를 물리칠 수 뭐요? 있어요. 그런데도 방해가 돼서 나는 믿고 싶은데, 예, 네.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참 자주 듣습니다. 박사님 말씀은 다 옳습니다. 그 옳은 말씀 제가 확실하게 진짜로 믿으면 뭐예요? 이야, 힘, 생기가 넘치고 유전자가 켜져서 우울증이 도망갈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암세포들도 정상세포로 뭐예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확실해.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이 악령이 이 방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내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뭐요? 두려움이 있다. 말 두려움. 괜히 하나님 그런 뭐요? 옛날부터 뭐요? 무서웠어. 무서웠어. 괜히 뭐야, 내가 뭐 좀 잘못을 저지르면, 아하,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구나. 즉,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옛날부터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해 온 문제예요? 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그 생각이 말끔히 뭐예요?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악령은 나를 붙들고 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처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냐, 마가복음의 1장 40절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우신 이런 말씀을 통하여, 이야,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조건을 내걸지 않으시고, 자기 책임을 뭐예요? 완수.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자기의 책임을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는 뭐요? 이미 이행하시고 결국 숨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다고 다 이루었다. 예, 네,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그거를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야, 유전자가 안 켜질 수가 뭐예요? 없어 그거는 안 켜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2부 세미나 성경 공부를 하는 건데 네. 참 그래서 그러면 이 믿음이 성령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진짜 100% 받으려면 지금은 한 5% 6% 예, 기껏 해봐야 9% 왔다 갔다 아, 어떤 때는 좀 믿어지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뭐요? 또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져 있고 이런 것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는 전적으로 조건 없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 무한하신 사랑, 은혜라는 그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뭐예요?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다 물 한 잔 들고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우리 뒷마당에 고양이가 큰 쥐를 한 마리 잡았어. 야, 저 쥐 참 크다. 그런데 몰라서 딱 보니까 그게 쥐가 아니야. 새끼 토끼를 잡았어. 그래서 저는 토끼를 뭐요? 토끼를 아주 사랑해요. 토끼. 저는 개하고 토끼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자 하나님 대신에 이상구라고 합시다. 이상구는 토끼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가서 어떻게 고양이로부터 토끼를 뺏었어. 아 이놈 고양이가 안 뺏기려고 어떻게 확 해가지고 여기 아직도 흉터가 있어요. 여기 흉터가 있어. 피가 쫙 나. 그 내가 피를 흘리면서 토끼 새끼를 뭐요? 끌어안는 거야. 토끼는 이미 구원을 뭐요? 받았어. 나는 토끼를 구원 뭐요? 했어. 그런데 이 토끼는 구원을 안 받았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상구는 피를 흘려가면서 토끼를 구원했다고. 그런데 이놈의 토끼는 구원을 안 받았어. 구원을 받아놓고도 안 받았어. 그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구원을 했어.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받는단 말이야. 이 토끼는 안 받았어요. 그 토끼가 어떻게 하고 있게? 내가 토끼를 이렇게 안았는데 이 토끼는 아직도 자기는 뭐예요? 고양이의 압제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고양이가 막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공중에 휘딱 던졌다가 또 하고 막 토끼가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토끼는 아직도 고양이가 자기를 뭐예요? 자기는 고양이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토끼를 집으로 안고 들어가가지고 이 토끼가 제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예, 아직도 구원을 내가 해준 구원을 내가 피를 흘렸어까지 해준 구원을 이 토끼가 안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로서 증명이 돼요? 예, 토끼가 막 바삭바삭 온몸이 막 뜨고 있는 거야. 아니 불쌍해 죽겠어. 그 바들바들 떠는 그 두려움, 그 고통은 뭐가 생길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미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나를 토끼로부터 뭐예요? 구원을 했구나. 라는 것, 라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맨날 바들바들이야.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굉장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자꾸 나 같은 놈이 하늘나라 갈 수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조건적으로. 그게 습관화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토끼를 믿게 하기 위해, 너는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이 너를 뭐요? 위에서 피를 흘려서까지 뭐요? 너를 구원했다고 너는 고양이의 지배하에 있는 게 뭐요? 아니라고. 너는 이상구 박사가 구원을 했다고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사랑이 필요해.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해? 보혜사 성령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들을 다 구원해도 너희들이 믿지를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난 뒤에 누구를 보내겠다? 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의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셔서 자기의 약속을 뭐예요? 이행하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믿을 거기 때문에 또는 뭐예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왜? 계속 악령이 뭐예요?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토끼를 이 토끼를 믿게 한다고 온갖 정성을 다 부었어요. 쓰다듬어주고 맛있는 거 갖다주고 당근도 갖다주고 밖에 나가서 마당에 가서 클로바 토끼풀도 따다 갖다주고 내가 먹던 감자도 나눠 먹고 오늘 저녁에 옥수수 맛있죠. 예? 옥수수도 나는 옥수수 잘 먹어요. 토끼 감자도 잘 먹고 예? 당근만 잘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처음에는 예, 뭐 옥수수 같은 거 갖다 놔도 안 먹어.
그래서 이제 차, 그래서 좋은 음악도 틀어주고, 아주 향기 좋은 장미꽃도 따다가 갖다 놓고, 진선미로 막, 뭐요, 예, 공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끼가 눈치를 차, 아, 고양이가 없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나를 뭐예요? 사랑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드디어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됐냐면, 예? 바깥에 풀어놔도 제가 나가면 뭐예요? 믿고 쫓아온다고. 그래가지고 토끼하고 나하고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화목하게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게 성경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마침내 뭐예요?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이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훨씬 더 뭐예요? 차원이 높은 기도고 그것이 훨씬 더 힘이 있는 기도.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지 생기를 받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 좀 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하여튼 내가 오늘 저녁에 이상구 박사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나 그 설명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뭐 기도 결과로 제가 오늘 저녁에 이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 아침에 눈 딱 떠서도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토끼도 뭐예요? 결국은 무엇을 알고 믿은 거예요? 사랑을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요한 1서로 우리가 넘어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뭐라? 믿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믿음을 가지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이 이부 세미나는 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을 배워 가다 보면 내 마음 속에 그냥 저절로 뭐예요?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지. 믿습니다 할 필요가 뭐예요? 믿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식 믿음이에요. 믿음도 누가 자가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가 발전을 할 수 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무엇이다? 선물이다. 선물이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가지시고 이번 2부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지를 이제 조금 뭐예요? 알겠구나. 라는 그 정도만 돼도 여러분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뭐예요? 성장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성경에 대한 뭐 의문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직접 손 들고 하셔도 좋고 또는 이 질문을 써가지고 여기다 두시면 제가 여러분이 궁금하신 질문에 대답할 때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인상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참 더럽고 죄가 많고 정말 과연 이 세상이 이렇게 더 이상 유지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망쳐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하셨던 그 약속을 마침내 이행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거기다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믿지를 않고 그저 돈이 있어야 돼, 출세를 해야 돼, 성공을 해야 돼 이런 세속적인 모든 것에 정신이 완전히 팔렸어.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셔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일에 얼마나 등한히 하고 살면서 이 세상적 근심 걱정 그것에 사로잡혀서 드디어 유전자가 다 꺼져서 또 유전자가 변질돼서 우리의 정상세포마저 암세포까지 되어버리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정말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이기지 못하여 감염을 당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만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가 되어 우리의 T세포들을 면역세포들을 강력하게 유전자를 켜줘서 어떤 바이러스든 죽일 수가 있고 암세포도 죽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단의 그 방해를 없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결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쌓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선물로 넣어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